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원주시의 행정 조치에도 민주노총이 일주일 만인 내일 원주에서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인권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며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천막 농성. 민주노총이 지난 23일에 이어 내일 또다시 연대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다시 출입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저지를 위해 보시는 것처럼 건보공단 주변은 봉쇄됐고 경찰 병력 5개 중대가 배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 주체를 공공운수노조에서 총연맹으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단계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주 지역 거리 두기가 3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이 허용하는 50명 미만의 집회를 곳곳에서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인 시위, 그다음에 원주에서는 3단계에 맞춰서 50인 미만인 거잖아요. 집회는 4단계라는 게 문제인 거지. 경찰은 현재로선 집회만큼은 4단계 수칙이 유효하다며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해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참가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는 등의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는 집회 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 표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식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인권위 강원사무소 조사에서 인권 침해로 결론 나면 원주시의 행정명령 철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